진짜 여지껏 평생을 모아보았는 이 재산을 다 뺏겠으니. 진짜 세상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죠. 3,300만 내면은 확정에 들어가는 돈은 다 해주고 뭐 가스레인지야 전자레인지야 뭐 에어컨이야 싹 다 해준다 하더라고요. 봐도 와 정말 멋지다. 정말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고. 아파트 곧 짓는다고 그래서 그걸 믿었죠. 근데 한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. 천만 원씩 그걸 내고 네. 조합에 들어갔는데 네.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내줬거든. 제가 암이 걸렸었어요. 막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머리를 팍팍 깎고 모자를 쓰고 가서 그거를 계약을 했어요. 하나가고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. 그 돈을 통해서 주더라고요. 호수까지 전해가지고. 20 좀 달라고 하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깜빡 다 넘어간 거죠. 비용으로 나간 돈만 하더라도 그 부지에 200평을 사고도 남습니다. 쉽게 말하면 한 평이 없다는 것이죠. 결국에는 154억에서 토지 한 평을 매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. 저는 그거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. 사람 목숨이라고 생각. 어떻게 하면은 방법이 있겠어요?